먼저 까치니 까치입니다. 본인만 먼저 스터디를 익혀줄게요. 여기 읽었고, 여기도 읽었죠? 여기도 읽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5장. 제발 저의 집에 와주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는 애기 손을 앉아주세요. 그 아이 애기 손을 앉아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거듭거듭 감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요.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싸고 믿음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믿음을 따라왔어요. 그 중에 12년 동안 아픈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을 치료비로 다 썼지만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도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병이 고칠 힘이 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야이로는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딸님이 죽었어요. 야이로는 너무 슬펐어요. 야이로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방에서 나가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어요. 소나야, 일어나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2살이 된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 점심을 나눠준 순아. 마태복음 14장. 여기에 내 점심도 도시락이 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5개과 물고기 2마리란다. 소녀는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길에 가는 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녀가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날도 예수님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일 것이 좋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 얼마 세어도 5,000명도 훨씬 없는 사람이 왔어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밥을 줄까 깊은 고민이 빠졌어요. 청년은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판에 앉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빵 다섯 개과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었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띄워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남은 종가들이 모았더니 열 도가니가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전날에 빙그레 웃음심을 바라보셨어요. 점심도 돌아가게 좋아서 고맙구나.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